붉은 머리 클럽 아서 코난 도일 1장 붉은 머리카락. 작년 가을 어느 날 친구 셜록 홈즈의 사무실 문을 열자 홈즈가 중년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머리카락이 유난히 붉은색을 띠고 있었다. 왓슨, 마침 때를 잘 맞춰왔군 그래. 그는 반갑게 나를 맞았다. 손님과 중요한 얘기를 나누는 것 같은데 기다리겠네. 아니야, 왓슨. 마침 잘 왔어. 윌슨 씨, 이분은 제 친구입니다. 선생님이 의뢰하신 사건에 큰 도움이 되어줄 겁니다. 윌슨이라는 남자는 의자에서 엉덩이를 살짝 떼더니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자리에 앉지. 홈즈는 그렇게 말하고 의자에 앉아 양손에 손가락 끝을 맞췄다. 그 버릇은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그가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었다. 왓슨, 여기 계신 윌슨 씨가 사건 의뢰를 하셨는데 미묘한 사건이 될 것 같군. 윌슨 씨, 죄송하지만 조금 전 그 얘기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제 친구 왓슨에게 들려도 주고 저도 자세히 듣고 싶군요. 정말 특이한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의뢰인은 코트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 구겨진 낡은 신문 조각을 꺼냈다. 그 방문객은 못생기고 뚱뚱한, 그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장사꾼으로 보였다. 아무리 살펴봐도 붉은 머리카락 외에는 무엇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없었다. 홈즈의 날카로운 눈이 내가 관찰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나를 돌아보면서 말했다. 왓슨, 이분은 전에 육체노동을 하셨고 중국에도 있었으며 게다가 최근에 글을 많이 쓰신 것 같고. 윌슨 씨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손가락을 신문에 댄 채 시선을 홈즈에게 돌렸다. 홈즈 씨, 어떻게 그런 걸 아셨습니까? 그건 별거 아닙니다. 육체노동을 했다는 건 당신의 오른손이 왼손보다 훨씬 크고 거칩니다. 오른손으로 일을 많이 했으니 근육이 더 발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글을 썼다는 건 어떻게? 오른쪽 소매 끝이 반들반들 윤이 나고 왼쪽 소매는 책상에 팔꿈치를 댄 자리에 덧댄 자국이 있군요. 그렇군요. 그런데 중국에 있었다는 건 어떻게 알았습니까? 오른 손목 위에 있는 물고기 문신은 중국에서가 아니면 새길 수 없는 거죠. 게다가 시계줄에 중국 화폐가 달린 걸 보면 문제는 더 간단해집니다. 제이비스 윌슨은 큰 소리로 웃었다. 하하하, 저 정말 놀랍군요. 처음에는 교묘한 술수를 쓰는 게 아닌가 했습니다만 대단한 추리력을 갖고 계셨군요. 저 윌슨 씨, 광고는 찾아내셨습니까? 찾았어요. 여기 있군요. 이것이 바로 사건의 시작입니다. 직접 읽어보십시오. 그는 두툼하고 붉은 손가락으로 광고란 중간쯤을 짚으면서 말했다. 나는 신문을 받아들고 광고문을 읽어 내려갔다. 붉은 머리 사람들에게. 붉은 머리 클럽 회원 한 사람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회원은 간단한 근무 조건에 주 4파운드를 지급받게 됩니다. 건강하고 21살 이상인 붉은 머리를 가진 남자면 누구나 회원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희망자는 월요일 오전 11시 클럽 사무실의 덩컨 로스에게 직접 오십시오. 붉은 머리 클럽. 이게 무슨 광고입니까? 나는 이 예사롭지 않은 광고문을 반복해서 읽었다. 그럼 윌슨 씨, 이 광고가 당신 신변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홈즈는 의자 앞쪽으로 몸을 나와 앉으며 말했다. 정확히 두 달 전 일입니다. 제이비스 윌슨은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말했다. 저는 도심의 번화가 근처에 코우버그 스퀘어에서 작은 전당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점원 두 사람을 두고 일을 한 적도 있지만
요새는 손님도 별로 없어 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 점원이 장사를 배우고 싶다며 다른 사람의 급료 반만 받고 있어서 한시름 놓았지만요. 보기 드문 젊은이군요. 빈센트 스폴딩이라는 사람입니다.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젊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 빈틈없는 점원은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을 겁니다. 그 정도라면 더 좋은 일자리도 구할 수 있고 제가 주는 급료의 두 배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남보다 반도 안 되는 급료를 받고 일하는 점원을 고용하다니 정말 운이 좋으셨군요. 그 점원도 신문 광고 못지않게 특이한 것 같군요. 그런데 그 점원에게도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그는 지나친 사진 광이라서 틈만 나면 카메라로 마구 찍어 토끼가 토끼굴로 뛰어가듯이 사진을 현상하러 지하실로 들어가 몇 시간이고 틀어박혀 있습니다. 그게 그 친구의 유일한 문제인데요. 대체로 좋은 점원이죠. 나쁜 짓을 할 사람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그 점원 아직도 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나는 그 친구와 집안일을 하는 14살짜리 어린아이와 살고 있습니다. 저는 비를 피하고 매월 세금을 밀리지 않을 정도의 생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 8주 전, 바로 오늘이군요. 스폴딩이 밖에 나갔다가 이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저 주인 어른, 제 머리카락이 붉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에? 그건 무슨 말이야? 주인 어른,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주인 어른이야말로 응모 자격이 충분합니다. 응모하면 좋은 일이라도 생긴다는 거야? 뭐 1년에 200파운드 정도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일이 간단하니까 본업에 있어도 크게 방해받지 않고 부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도 당연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별 재미를 못 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클럽에 결혼이 생겼답니다. 이 클럽은 미국의 백만장자 호킨즈 씨가 창설했던 곳입니다. 젊었을 때 사람들에게 붉은 머리라고 놀림을 받아 몹시 괴로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세상의 붉은 머리 남자들에게 큰 동정을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거액의 유산을 은행에 맡기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붉은 머리 남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라고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충분한 급료에 일도 간단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붉은 머리 남자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런던에 사는 성인만 해당하니까요. 게다가 정말 선명한 타들어가는 불처럼 붉은 머리카락이 아니면 신청해도 헛수고라는 말입니다. 주인 어른의 머리카락이면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믿지는 셈 치고 가게 문을 닫고 스폴딩과 광고에 나와 있는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면접 순서를 기다리는 걸 보고 자신이 없어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폴딩이 인파를 뚫고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성공했지요. 의뢰인이 잠시 말을 멈추자 홈즈가 말했다. 정말 재밌는 경험을 하셨군요. 자,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계속해보시죠. 2장 윌슨의 경험담. 사무실 안에는 나무 의자 두 개와 테이블이 있었고 테이블 맞은편에 붉은 머리카락에 왜소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불합격시킨 응모자들에게 했던 무례한 태도와는 다르게 저를 대했습니다. 이쪽은 제이비스 윌슨 씨입니다. 이 클럽의 결혼 모집에 응시하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점원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찾던 분이군요. 모든 조건을 갖춘 이런 훌륭한 붉은 머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남자는 갑자기 내 머리카락을 꽉 붙잡고 힘껏 당기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너무 아파서 소리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거든요. 지금까지 가발로 두 번, 염료로 한 번 속임수에 넘어갈 뻔했으니까요. 가죽용 접착제를 사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창으로 가서 합격자가 정해졌다고 바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는 덩컨 로스라고 합니다. 저도 위대한 은인이 남긴 기금으로 연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윌슨 씨, 가족은 있습니까? 저는 가족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아, 이거 곤란한데 큰일이구먼. 클럽의 기금은 붉은 머리를 가진 사람의 보호뿐 아니라 자손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니까요. 독신이라니 정말 불행이군요. 남자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홈즈 씨, 저는 그 말을 듣고 실망했습니다. 회원이 될 수 없겠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 남자는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별 지장은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다른 사람의 경우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당신같이 멋진 붉은 머리를 가진 분이라면 파격적인 대우를 해야겠지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글쎄, 그게 좀 곤란하겠는데요. 제가 따로 하는 일이 있어서. 무슨 말씀을, 주인 어른. 그 일이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대신할 테니까요. 빈센트 스폴딩에 끼어들었습니다. 홈즈 씨, 전당포 일이라는 것이 대개 저녁부터 바빠지고 그것도 특히 금요일날 직전인 목요일과 금요일이 집중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낮에 돈벌이가 생긴다는 건 저에겐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게다가 우리 점원이 일 처리는 확실하게 해주었으니까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자, 당장 내일부터 나와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하실 일은 백과사전을 필사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규정이 있습니다. 근무 시간에 밖으로 나가면 회원 자격을 잃게 됩니다. 하루에 4시간이잖아요. 그 정도라면 밖에 나갈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남자는 정중히 인사를 한 뒤 저를 방에서 내보냈습니다. 저는 스폴딩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서 당장 종이와 잉크를 준비했습니다. 한동안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닥친 행운의 실감이 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바보 같은 유언을 남길 사람이 있을까? 백과사전을 필사하는 간단한 일에 누가 그런 거금을 준단 말인가? 모든 게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간에 맞춰 사무실로 갔습니다. 덩컨 로스 씨는 출근하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과사전을 꺼내어 저에게 A 항목부터 필사를 시켰고 가끔 확인하러 들렸습니다. 그리고 2시가 되자 방에서 저를 내보내고는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날마다 반복되었지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덩컨 로스 씨가 직접 와서 4파운드를 지불해주고 갔습니다. 저는 일을 하는 동안 한순간도 사무실을 떠나지 않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8주가 흘렀습니다. 저는 A 항목을 다 쓰고 머지않아 B 항목으로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뜻밖의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뜻밖의 일이라뇨? 바로 오늘 아침의 일입니다. 평소처럼 10시에 사무실로 갔더니 문이 꽉 잠겨 있었고 문 위에 이런 메모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붉은 머리 클럽은 해산되었음. 1890년 10월 9일. 3장. 숨겨진 비밀. 홈즈와 나는 메모지와 의뢰인의 비통한 표정을 바라보다가 기가 막혀 크게 웃어버렸다.
뭐가 그렇게 우스운 거지요? 남의 고통을 비웃는다면 다른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은 불꽃 같은 머리카락에 뿌리까지 새빨개지며 흥분했다. 아,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홈즈는 일어서서 나가려는 의뢰인을 다시 앉혔다. 사건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건이군요. 그래서 이 메모가 붙어있는 걸 보고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알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1층에 사는 회계사인 집주인한테 붉은 머리 클럽을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클럽은 들어본 적도 덩컨 로스라는 사람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가게로 돌아와 점원과 의논을 해보았으나 그 사람도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홈즈 씨, 그렇게 좋은 직장을 잃은 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홈즈 씨 소문을 듣고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사건은 정말 보기 드문 것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으로 추측하건대 아무래도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중대한 문제가 얽혀있는지도 모르겠군요. 그렇고 말고요. 제 쪽에서는 주 4파운드의 일거리가 허사로 돌아갈 판이니까요. 제이비스 윌슨 씨는 말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 괴상한 클럽에 대해 불평하실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과사전의 A 항목에 나오는 사항에 대해 지식도 없고 이미 30파운드 정도의 돈은 손에 넣으신 거니까요. 선생님은 클럽 때문에 손해본 건 없지 않습니까? 그야 뭐 그렇지만요. 하지만 저는 이 클럽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싶은 겁니다. 장난치고는 돈이 너무 드는 장난 아닙니까? 32파운드나 쓴 장난이라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점은 조만간 밝히겠습니다. 그보다 윌슨 씨, 스폴딩이라는 그 점원은 언제부터 선생님 가게에서 일했습니까? 3개월 전쯤 신문 광고를 보고 찾아왔더군요. 그 빈센트 스폴딩이란 남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몸집이 작고 탄탄한 체격에 매사 빈틈이 없는 사람입니다. 서른이 훨씬 넘었는데도 수염이 나지 않았고 이마에 흰 점이 있습니다. 홈즈는 의자에서 자세를 바르게 고쳐 앉으며 말했다. 역시 그렇군요. 귀를 뚫은 흔적이 있었는데 눈치채지 못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집시에게 뚫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가 아직 가게에 있군요. 홈즈는 잠시 생각이 잠겼다. 물론이지요. 지금 가게에 두고 나왔습니다. 윌슨 씨, 단서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루 이틀 안에 결과를 말씀드리죠.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월요일까지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왓슨, 자네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 방문자가 나가자 홈즈가 말했다. 글쎄, 잘 모르겠어. 아무래도 이상한 사건이군.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대부분 사건이 특이하면 그 본질은 별로 복잡하지 않은 법이지. 정말 곤혹스러운 사건은 평범하고 특색도 없는 범죄야. 마치 평범한 얼굴이 가장 찾아내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야. 사건을 빨리 해결해야겠어. 홈즈는 의자에 앉아 몸을 둥글게 구부리더니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무슨 결심을 한 듯이 벌떡 일어났다. 오늘 오후 세인트 제임스 홀에서 연주가 있어. 어때, 왓슨? 두세 시간 뒤에 환자를 진료하면 안 되겠나? 오늘은 별로 중요한 진료는 없다네. 그럼 시내 중심가를 지나갈 테니까 가는 중에 점심을 먹으면 되겠네. 프로그램에는 독일 곡들이 많이 있다더군. 난 독일 쪽이 이탈리아나 프랑스 것보다 취향에 더 맞아. 독일 곡은 잔잔하고. 지금은 잔잔한 곡이 더 좋아. 자, 가자고. 우리는 지하철로 올더게이트까지 갔다. 거기서부터는 걸어서 그날 아침에 들은 얘기 속의 장소인 전당포가 있는 거리에 도착했다. 길 모퉁이 집에 전당포를 나타내는 표시인 금색의 구슬 3개와
흰 글자로 제이비스 윌슨이라고 표시한 갈색의 간판이 보였고 붉은 머리의 방문자가 일하는 곳이란 걸 알려주고 있었다. 홈즈는 그 가게 주변을 유심히 둘러보다가 전당포 앞에 있는 도로를 지팡이로 세게 두드렸다. 그리고는 가게 문을 노크하자 민첩하게 생긴 젊은 남자가 내다보더니 들어오라고 말했다. 아닙니다. 괜찮소. 큰 길로 가는 길을 알고 싶어서 그렇소만. 홈즈는 말했다. 아, 세 번째 모퉁이를 오른쪽으로 돌아. 거기서 다시 네 번째 모퉁이에서 왼쪽으로 돌면 됩니다. 그 남자는 이 말을 남기고 문을 닫아버렸다. 정말 야가 빠진 친구야. 전당포 앞을 지나자 홈즈가 말했다. 내 생각에 저 사나이는 런던에서 네 번째로 빈틈없는 자야. 또 대담하기로는 세 번째라고 해도 좋지. 저 사나이에 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 어쩐지 윌슨이 고용한 점원이 붉은 머리 클럽 사건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 같군. 그러고 보니 자네가 길을 물어보려 했던 것은 그 남자를 살펴보려는 것이었군. 아니, 그자의 바지 무릎을 보려고. 그래서 뭘 발견했나? 내가 예상하던 대로였지. 그런데 아까 왜 도로를 두드렸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여긴 이 정도면 충분히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큰 거리로 나가 조사해보자고. 길 모퉁이를 돌아 반대편으로 나오자 주변 풍경이 딴판이었다. 그 길은 도심부에서 북부와 서부를 관통하는 주요 교통로였다. 깨끗한 건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것을 보자 이 화려한 거리 바로 뒤편에 조금 전 보았던 낡고 칙칙한 거리가 있다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았다. 자, 의사 선생, 이제 기분 전환 좀 하세. 샌드위치에 커피라도 한잔하고 나서 바이올린의 세계에 빠져보지 않을 텐가? 홈즈는 길모퉁이에 서서 주택가를 둘러보면서 말했다. 내 친구 셜록 홈즈는 열정적인 음악 애호가이고 본인도 훌륭한 연주가일 뿐만 아니라 비범한 작곡가였다. 그날 오후 세인트 제임스 홀에서 음악에 푹 빠져있는 홈즈를 보았을 때도 그가 막다른 곳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무리에게 파멸의 때가 임박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좀 일이 있어서 들릴 때가 있으니 자네는 집으로 돌아가 있게. 오늘 밤 자네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시간을 내어주겠나? 밖으로 나오자 홈즈가 말했다. 그러세. 몇 시에 만나면 될까? 10시면 좋겠네. 그리고 위험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권총을 가지고 와주겠나? 그는 빙글 돌아서서 군중 속으로 유유히 모습을 감추었다. 나는 마차에 몸을 싣고 켄싱턴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홈즈가 흘린 불길한 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다시 종합해봤다. 도대체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총을 가져오라고 할까? 어디 가서 뭘 하려는 걸까? 홈즈가 준 힌트로는 그 전당포 점원은 무서운 남자이고 뭔가 깊은 계략을 가진 것 같다. 수수께끼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오늘 밤 모든 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4장. 나타난 범인. 그날 밤 나는 9시 15분이 지나 집을 나왔다. 홈즈의 집 앞에는 두 대의 마차가 준비되어 있었고 홈즈는 두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한 명은 나도 잘 아는 존스 경감과 또 한 명은 비쩍 마르고 큰 키에 프로코트를 입고 있었다. 자, 이제 모두 모였군요. 홈즈는 방수용 재킷에 단추를 채우고 벽에 걸린 사냥용의 굵은 채찍을 집어들었다. 왓슨, 존스 경감은 잘 알고 있겠지. 이분은 은행장인 메리 웨이더 씨. 수색에 동행하실 분이네. 소득 없는 일에 피로만 쌓이지 않으면 다행이겠죠. 메리 웨이더 씨가 시큰둥하게 말했다. 홈즈 씨에게는 분명히 탐정의 소질이 있습니다. 숄트 살인이나 아그라의 보물 사건에서는 경찰 이상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렸지요. 존스 경감이 말했다. 자, 보십시오. 당신들은 오늘 밤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중대한 게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메리 웨이더 씨, 당신에게 있어서는 대략 3만 파운드의 돈이 걸린 승부입니다. 그리고 존스, 자네에게는 이전부터 노리고 있던 거물을 체포하는 큰 건이 걸려있지. 홈즈가 계속 말을 이어갔다.
존 클레이는 살인 강도 위조 화폐 문서 위조란 화려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자는 아직 젊지만 범죄자로서는 거물 중에 거물이고 정말 가공할 만한 인물입니다. 조부는 왕족 출신의 공작이고 본인도 옥스퍼드 대학에 다녔죠. 손재주가 남다르고 나쁜 쪽으로 머리도 좋아 행적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있는 곳을 아무도 모릅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추적하고 있습니다만 여태껏 그림자조차 본 적이 없답니다. 오늘 밤 드디어 볼 수 있겠군요. 자네들 둘은 앞에 마차를 타게. 나와 왓슨은 뒤 마차로 따라가겠네. 마차를 타고 가는 동안 홈즈는 연주회에서 들은 멜로디를 중얼거릴 뿐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마차는 페링턴 거리로 들어섰다. 그곳은 나와 홈즈가 오늘 아침 방문했던 번화가의 큰 길이었다. 마차는 낮에 본 은행 건물 앞에 멈추었다. 우리는 메리 웨이더 씨의 안내로 좁은 통로를 지나 그가 열어주는 연문 입구로 들어갔다. 어둡고 흙냄새가 나는 통로를 지나 세 번째 문을 열었다. 그 안은 커다란 동굴 같았고 벽에는 상자들이 많이 쌓여 있었다. 위에서 누가 엿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군. 홈즈는 램프를 높이 들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말했다. 아래에서도 걱정 없겠습니다. 메리 웨이더 씨는 그렇게 말하고 지팡이로 마루에 깔아놓은 돌을 두드렸다. 이봐요, 메리 웨이더 씨. 부탁이니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오. 조용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홈즈는 주머니에서 렌즈를 꺼내들고 무릎을 꿇고 앉아 바닥에 깔린 돌의 틈새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맞았어, 왓슨.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을 그들이 노리고 있다네. 메리 웨이더 씨가 악당들이 왜 이곳을 노리고 있는지 설명해 줄 걸세. 그렇습니다. 프랑스 금화 때문입니다. 놈들이 노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경고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수개월 전 금화를 늘려 프랑스 은행에서 금화 2만 개를 들여왔습니다. 현재 이 은행의 금고는 지점에 보관된 양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문제로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었죠. 악당들이 찾아올 시간이 다가오자 홈즈는 램프에 덮개를 씌웠다. 이제 슬슬 준비해볼까요? 한 시간 내에 끝날 겁니다. 그럼 우선 위치를 정해둡시다. 저는 이 나무 상자 뒤에 있을 테니까 당신들은 저쪽에 숨어 계세요. 그리고 제가 놈들을 빛으로 비추면 존스 경감 민첩하게 달려들어 포위해 주세요. 왓슨, 저쪽이 먼저 발포하면 즉시 쏘게. 나는 몸을 숨기고 나무 상자 위에 권총을 장전해 놓았다. 주변이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깜깜한 암흑이었다. 극도로 긴장하고 있었으므로 갑자기 어두워진 지하실의 차갑고 축축한 공기에 기분이 가라앉은 느낌이 들었다. 도망칠 길은 하나밖에 없어. 건물 안을 되돌아가 전당포로 빠지는 길이야. 존스 경감? 홈즈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바깥쪽 출구에 경찰 두 명을 잠복시켜 놓았지.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나중에 보니 불과 1시간하고 15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날이 새고 해가 뜨기 시작한 것처럼 느껴졌다. 잠시 뒤에 번쩍이는 불빛이 보였다. 처음에는 깔아놓은 돌 위에 무서운 섬광이 번뜩일 뿐이었지만 잠시 후 길게 뻗어 황색 선이 되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바닥에 금이 가더니 하얀 손이 나오더니 빛에 드러난 곳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깔아놓은 커다란 돌 한 장이 옆으로 젖혀지더니 사각의 구멍으로 젊은 남자의 얼굴이 주변을 조심스럽게 둘러보더니 구멍의 양 가장자리에 손을 걸치고 마루 위로 올라왔다. 그 남자는 바로 전당포 점원인 스폴딩이었다. 다음 순간 스폴딩은 허리를 구부리고 뒤따라오는 동료에게 말했다. 좋아, 괜찮아. 빨리 올라오게. 뒤따라오는 남자가 기어 올라왔다. 몸은 재빨랐고 머리카락이 붉은색이었다. 도구는 가지고 왔겠지? 먼저 나온 남자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갑자기 외쳤다. 이란, 뛰어내려 왔지. 어서 도망쳐. 나도 뒤따라갈 테니.
홈즈가 달려들어 침입자의 목덜미를 붙잡았다. 아치라는 남자는 구멍 속으로 뛰어들었지만 존스 경감이 옷자락을 붙잡자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홈즈가 붙잡고 있던 남자의 권총이 번쩍 빛났다. 하지만 홈즈의 채찍이 남자의 손목을 내려치자 권총이 힘없이 떨어졌다. 소용없어, 존 클레이. 이제 도망칠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홈즈가 말했다. 그런 것 같군. 하지만 내 친구는 용케 도망친 모양이군. 옷은 찢어졌지만 말이야. 상대가 아주 냉정하게 대답했다. 천만에, 출구에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네. 홈즈가 말했다. 그래, 아무래도 이번 일은 제대로 하신 것 같군. 훌륭해. 자네도 정말 훌륭했어. 붉은 머리 클럽이라는 아이디어는 참신하고 효과적이었네. 자, 손을 내밀게. 수갑을 채워주지. 존스 경감이 말했다. 그 더러운 손이 나한테 닿지 않으면 좋겠군.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자 존 클레이는 말했다. 당신은 모르겠지만 내 몸에는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다. 나에게 말을 걸 때는 반드시 경이라든가 부디라는 말을 붙이는 게 어떻겠소? 하, 알았소. 존스 경감은 어깨를 들썩이며 키득거리며 말했다. 그럼 경, 제발 부탁이오니 계단 위까지 걸어가 주십시오. 저쪽에서 경을 경찰까지 모시고 갈 마차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래, 좋다. 존 클레이는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 없이 태연하게 걸었다. 그는 거드름을 피우며 고개를 살짝 숙이고 조사관의 안내를 받으며 조용히 나갔다. 그 뒤를 따라 지하실에서 나오자 메리 웨이더 씨가 말했다. 홈즈 씨,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은행이 당신에게 어떤 방법으로 보답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천만에요. 저는 존 클레이에게 갚아주어야 할 빚이 있었죠. 그걸 제외하면 재밌는 경험도 했고 붉은 머리 클럽이라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도 들었으니 저도 충분히 보상을 받은 셈입니다. 다음 날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홈즈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이봐 왓슨, 붉은 머리 클럽의 광고나 백과사전을 필사시켰던 목적이 별로 머리가 좋지 않은 저 전당포 주인을 유혹해 몇 시간씩 집을 비우게 하려고 했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물론 발명의 천재 클레이가 공범자의 머리카락 색에서 착안해낸 계획이지만 말일세. 주 4파운드의 돈은 전당포 주인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였지.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비용쯤은 얼마든지 투자할 만한 거라네. 거액의 돈을 노리고 승부를 건 거니까. 그래서 악당들은 광고를 내고 임시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당포 주인을 부추겨 붉은 머리 클럽에 응모하게 했지. 그리고 두 악당은 전당포 주인이 매일 아침 가게를 열도록 유도했고 그 점원이 보통 급료의 반만 받겠다는 조건으로 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뭔가 그 가게에 근무해야 하는 강한 동기가 있다고 생각했다네. 하지만 그 동기를 어떻게 알았지? 그 전당포에 여자라도 있다면 단순한 관심 때문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 가게가 작아서 일을 배울 것도 거의 없어. 그렇다면 목적은 집 밖에 있는 게 틀림없겠지? 그게 도대체 뭘까 생각해보니 그 점원이 사진 찍기를 좋아하고 틈만 나면 지하실에 들어간다는 걸 떠올렸지. 지하실에 이 까다로운 사건 실마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수상쩍은 점원에 대해 알아보니 런던 최고의 대담한 범죄자였던 거야. 그 건물이 전당포 지하실에서 몇 개월 동안 다른 건물로 연결되는 터널을 파고 있다는 걸 알았네. 그래서 자네와 둘이서 현장을 보러 갔을 때 지팡이로 도로를 두드려 보았던 거야. 그건 터널이 가게의 바깥쪽으로 뻗어 있는지 안쪽인지를 확인하고 있었던 거라네. 바깥쪽은 아니었어. 가게 문을 두드리자 점원이 나왔지. 그 남자와는 지금까지 두세 번 스쳤지만 직접 얼굴을 마주친 적은 없었지. 그날도 얼굴보다는 무릎을 보고 싶었으니까. 자네도 눈치챘을 거로 생각하는데 그자의 바지 무릎이 심하게 달고 해지고 새까맣게 더럽혀져 있었어. 그건 바로
오랜 시간 구멍을 파고 있었다는 증거지. 남은 문제는 단 하나. 무엇을 노리고 파들어갔는지 그 사실만 알면 되는 거였네. 가게 뒤로 돌아가 보니 CTN 서번은행이 전당포와 마주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본 순간 모든 수수께끼가 단번에 풀렸지. 연주회가 끝나고 자네와 헤어진 후 런던 경시청과 은행을 찾아갔어. 그리고 지금과 같은 결과가 되었던 거야. 그렇다고 해도 어젯밤 은행을 털 거라는 건 어떻게 알았지? 붉은 머리 클럽이 어제 아침에 해산되지 않았는가. 이제 윌슨이 가게에 있어도 상관없기 때문이지. 다시 말하면 터널이 완성되었다는 얘기야. 하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터널을 이용해 한시라도 빨리 일을 마치는 거였지. 터널이 발각될지도 모르고 금화가 다른 곳으로 옮겨질 염려도 있으니까. 그리고 일을 하는 데는 다른 날보다 토요일이 제격 아니겠나. 월요일까지 범행이 발각될 염려가 없고 도망가는 데도 이틀의 여유가 생기니까 말이야. 정말 훌륭한 추리군. 정말 긴 추리인데도 연결 하나하나에 조금도 빈틈이 없어. 나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아, 이번 사건은 흥미진진한 심심풀이었어. 홈즈는 그렇게 대답하면서 하품을 했다. 아, 다시 따분함이 몸을 짓눌러 오는걸. 내 일생은 평범한 생활에서 탈출하려는 끝없는 몸부림에 길들어진 것 같아. 뭐 가끔 이런 사건이 굴러들어와 나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말이야. 자네는 런던 시민의 은인이야. 홈즈는 어깨를 들썩였다. 조금은 도움이 되고 있지. 구스타프 폴로베르가 조르주 상드에게 써보낸 것처럼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고 예술이야말로 완전하다는 거지.